모터스 CCIV랑 합병하는 곳. 전기차. 자, 여러분, 나의 기억을 더듬어 보겠어요. 루시드 모터스가 CCIV랑 합병을 해서요. 전기차를 이제 만들어 낼 건데요. 그 전기차는 약간 뭐라 그럴까, 하이 클래스의 명품을 지향하는 그런 차로 나올 것입니다. 그래서 맨하탄에 이 루시드 모터스 스튜디오가 있어서 여기를 한번 찾아보러 갔어요. 이 루시드 모터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희 그 플레이리스트 중에 보시면은 루시드 모터스와 CCIV 합병 소식이 있습니다.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들어가 봅시다. 차량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라이센스가 없대. 오, 들어가자마자 차가 딱 있네. 오, 이거다. 루시드 모터. 예쁘네. 배럴이. 이게 배럴이고. 야, 이제 전기차 여러분 좀 아시죠? 우리 좀 짠 되잖아요. 우리 전기차 그렇게 많이 했는데. 그쵸? 세 개밖에 안 했어. 아, 이거 많이 했지. 많이 했어. 거의 나온 거 다 있다고. 와, 불씨 이렇게도 있고. 이야. 배터리도 되게 예쁘다. 전기차의 밑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, 여러분. 신기하죠? 오, 잘 만들었네. 이렇게 전기차 역시 옆에 이렇게 센서가 있고. 여기 이게 벤트가 있어가지고 에어가 쑥 나오니 얼마나 그 홀스 파워가. 일단 첫 번째 메인 리즌이 럭셔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안됐고요. 그 다음에 저기 UV 프로텍터가 돼 있대요.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약간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 이 캐노피를 통해서 자연을 벗삼아서 달리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글래스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을 좀 받아들여서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대요. 와우, 마케팅 잘하네. 그치, 이런 거 딱 입고 차 타면 진짜 멋있겠다. 우와, 클러치도 있어. 이게 비건 리더랑 진짜 가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비건 리더, 그러니까 인조 가죽. 그리고 진짜 가죽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대요. 와, 여기는 디자인도 이렇게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고안했대요. 이게 되게, 오, 차 색깔은 저렇게 있구나. 인피니티 블랙 너무 예쁘다. 차징 스테이션.
루시드.